뭐 가장 쉬운 게 재취업이겠죠. 근데 재취업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평생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면 한 1억쯤은 마지막 연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1억을 떡 써가지고 이력서를 내면 채용해야 될 중소기업들은 5천만 원 주기도 어려운데 채용하기가 어렵고요.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알아서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업을 차리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또 집사람 반대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충분히 자기가 확신이 설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을 조사하고 책을 보고 선배들이 갔던 길을 답습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보여서 두 갈래를 놓고 성공하신 분한테 가서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른쪽이 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문 앞에 서서 태평양으로 갈까요? 인도양으로 갈까요? 이러면 네 마음대로 가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자기 확신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좁은 어떤 목표를 선정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당 기간 이제 퇴직하시면 취업했다가 실업수당 받고 놀다가 또 취업하시고 그럼 몇 년 그냥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몇 년은. 그리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대충대충 하면 회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런 분을 써보려고 그러면 생산성이 전혀 없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일수록 경력은 화려한데 중소기업에 와서는 사실은 한 분야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해내는 경우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회사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눈치 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다시 또 실업수당 받고 기웃거리다가 몇 년 못 가고 소문이 나면 아예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월급쟁이는 가난한 아빠의 대명사입니다. 월급이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들어오는 대로 나가게 되어 있어서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재테크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시간만 연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만 올리는 것 말고는 월급쟁이 계속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인생 이모작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차피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면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서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사업은 성공 확률이 3%밖에 안 된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내 능력이 아닌 내 자본에 맞춰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까먹는 것이죠. 제 주변에서도 식당이 매일 차려지고 몇 달 만에 없어지고 하는 경우가 지금 대단히 많은데 그분들은 되게 차려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식당은 충분히 준비해서 3년 이상 버틸 준비를 해야 되고 식당이라고 하는 게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이 밥 맛있다고 해서 식당을 하는 건 아니다. 식당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아무 준비도 안 하시고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충분히 내 자신이 나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충분히 경험도 있고 필요한 자격증도 있다고 한다면 반은 준비된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붙이는 무슨 표지 한 장이라도 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정제된 내용들이 들어가야 그 오시는 분들이 다 그 진심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하면
말아먹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대단히 잘 사는 나라고 외국의 어느 나라보다 잘 살고 있지만 가계 평균으로 보면 부부 기준 한 200만 원대 중반은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혼자 사신다면 한 150만 원 이상 한 200만 원까지 있어야 그냥 버티는 건데 실제로 퇴직하신 분들은 이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이 많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도록 인생을 설계해라. 이런 것들을 권장합니다. 현금이 좀 가진 게 있으시다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일정 금액 내가 쓰고 조금 여유 있을 만큼 들어오도록 인생을 설계하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잘 모르게 쓰시면 내 주변에서 퇴직해서 성공하신 분들 많습니다. 여유 있게 사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자문을 받고 그분들한테 가서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현장에 뛰어들어서 배우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대단히 많다. 그 선배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선배들이 권장하는 대로 확실히 설 때까지 준비하시라는 것 같습니다. 계속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퇴직 후에 본인이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 분야를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 또 준비가 필요 없는 돈만 있으면 하는 분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는 가능하시면 피하시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분야, 준비가 보다 많이 필요한 분야, 또 누군가는 성공했던 분야, 이런 쪽에 가능하시면 좀 준비를 해서 하시면 좋은 길이 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힘이 많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크게 빛날 수 있고 보람도 크다. 지금 한국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많은 분들이 지금 퇴직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넉넉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동기들 중에 그렇게 넉넉한 분들은 없었습니다. 다 좀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셨는데 또 퇴직 후에도 동생들부터 시작해서 부모님까지 또 뒷바라지 해야 하고 해서 사실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퇴직할 때가 다 됐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력이 퇴직 후에도 충분히 준비된다면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